P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M조의 강민 선수와 박재혁 선수의 4강 첫 번째 대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경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네요. 4강의 첫 경기는 조디학에서 펼쳐지죠. 먼저 위쪽 12시 진영 쪽이 프로토스 강민 선수고요. 그리고 9시 SK텔레콤 T1의 박재혁 저구입니다. 네, R조까지 있어요. R조에는 고인규, 장용석, 뭐 한동훈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제 조가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자, 박재혁 선수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Q조에는 이성은 선수가 시트를 받아서 있고요. 네. R조에는 고인규 선수가 있습니다. SK텔레콤 T1의 박재혁 선수와 KTF 매직에서의 강민 선수 통신사 대결도 되겠네요. 예. 네, 또 오늘 박성준 선수의 친동생인 박재혁 선수. 네, 이 선수가 방송에서 그렇지 평소에는 상당히 좀 잘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 선수 역시 조금 좀 소심한 모습을 이런 기회에서 좀 떨쳐버리고. 그렇지만 지금 캐논 타이밍이 약간 좋고 빌드가 약간 엇갈린 것 같은데요, 강민 선수. 일단 이거는 막죠. 이거는 막는데 이렇게 프로브가 안마다 멀티하면서 이렇게 프로브가 나와 있는 건 모르겠는데 본진 플레이에서 이렇게 프로브가 8개나 나와 있는 것은 사실 좀 아깝죠. 그렇죠. 손해가. 그리고 저글링이 언제 뛰어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리를 뜨기도 약간. 바로 넥서스 지금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해처리 두 개, 쓰리 해처리까지 쭉 간 박재혁 선수예요. 넥서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벌었습니다. 저글까지 박재혁 선수. 해처리 세게 피고 있고, 뭐 가능하면 하나 멀티 더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뭐 지금 저그가 할 것은 지금 오버로드와 서로 만났던 저 프로브를 끝까지 잡아주면서 정찰만 못하게 하면 역시 커세워 나오기 전까지는 마음 팬이 정찰할 수가 없는 프로토스는 답답하죠. 상대방이 뭐 하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 작전을 세울 텐데 말이에요. 앞마당이 굉장히 많이 지연되고 있는 강민 선수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보통 이렇게 6저글링 이후에 저글링을 찍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원게이트웨이에서 오히려 역으로 지금 질럿을 한번 찌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글링은 다시 본진 쪽으로 돌아왔고요. 아, 강민 선수도 꽤 오랫동안 본선에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강민 선수를 스타리그에서 봤던 게 네, 좀 어떻게 보면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 정도로 최근에 좀 많이 못 올라갔었는데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강민 선수가 다시 한번 스타리그 무대에서 다양한 전략과 강민 선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2006년 7월 기준에는 오기는 개인전 자체를 지금 진출하지 못하고 계속 예선에서 네. 탈락을 하고 있고 가장 마지막 스타리그가 질레트였네요. 질레트 16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에버듀얼 때 2패로 탈락했고요. 그 이후에 스타리그에 신한 2006 시즌 1시즌에 16강까지 참가를 했었군요. 너무 오래됐다 싶었습니다. 2006 시즌에 신한 1시즌에 16강까지 스타리그에서는 모습을 보였었네요. 적어도 스타 챌린지 이상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상승세의 모습을 보여줄 때 프로리그 출전 빈도수도 높아지고 성적도 향상되는 같이 향상되는 모습을 선수들도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만 잘한다, 하나에 집중한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은 핑계일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둘 다 잘할 수 있고 하나를 잘했을 때 또 다른 것도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거든요. 그럼요. 자, 박재혁 선수도 24강 추가 선발전부터 참가하기 시작했었고요. 2006년 아이스테이션 듀얼 토너먼트에 참가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선에서 조금 맛을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양 선수 다 서로 지금 힘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스타게이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통 이 정도면 스타일 타이밍이 빠른 거거든요. 훨씬 빠르죠, 지금. 이렇게 해서 만약에 커세어를 보고 본진의 캐논을 건설해야지. 이런 생각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질러스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입고 지켜야 돼. 입고 지켜야지.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 한기는 본진에 보내서 정찰을. 그런데 지금 강민 선수가 좀 무리하는데요. 올라가다가. 지금 선크 때리면 안 됩니다. 질러 꽤 많이 하나 겨우 올라갑니다. 밀어넣고 스파이어 타이밍을 제대로 확인해야 돼요. 지금 커세어 나온다고 가만히 있다가는 스포츠 루탈에 그냥 경기 끝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스파이어에 대한 정보는 봤습니다만. 네, 던져 질러스로 질러스로 인해서 지금 스파이어가 거의 완성된 타이밍에 라바를 그렇게 들어주고 견제시키는 루탈은 잘 안 나옵니다. 라바를 남겼으면 루탈이 한꺼번에 나와서 타이밍을 올릴 수 있는데 박재혁 선수 지금 라바를 이미 써버렸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 경기 진행하기 편하죠. 일단 조금 아쉬운 건 강민 선수가 앞마당 지역의 캐논을 하나만 덜 지었으면
이제 캐논을 이렇게 네 개나 지었거든요. 저 끝에 캐논이 좀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 캐논 깨려고 뮤탈이 때리면 뒤에 캐논도 때리거든요. 버즈야도 나오고 있고 게다가 라바를 이미 들어오는 보면서 질러서 죽은 거 아닙니까? 뮤탈이 한 타임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지나서 나온다는 얘기였는데 과감하게 캐논 숫자는